자, 이제 남해 군의 특별한 방송 남해 FM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다죠.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하, 참 예의도 바른데요. 남해 출신의 젊은 트로트 가수 하동근 씨. 남해 FM 제가 사실 두 번째 방문인데 남해 올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되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남해 FM 와가지고 출연도 하고 인사도 직접 찾아뵙고 드리면 좋으니까 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자 큐. 우리 남해대교의 50주년 행사를 참가하고 보면서 기분이 어땠는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트로트 가수들 속에서 오. 이 남해의 힘을 좀 남해의 그런 자부심을 더 보여드리고 온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번에 50주년 개통 행사에 왔을 때 좀 많이 울컥했어요. 서울 이 타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고향 분들의 감사함을 좀 많이 더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꿀맛이 한번 들어보고 아, 그러니까요. 네. 갑시다. 갑시다. 저도 라디오 진행 참 오래 했습니다만 참으로 서민들에겐 라디오만한 친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느낌 그대로 이번엔 남해가 난 가수 하동근 씨의 고향으로 자 함께 가시죠. 오동나무가 많아 마을 이름이 되었다는 오동마을. 엄마! 엄마! 하하하하하하 아. 사랑해! 사랑해! 와, 이거 얼마나 많이 말만에 우리 아들을 지금 모르겠네. 와우, 미모도 무전자전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냥 열렬한 환대까지. 이분들은 하동구 씨 팬클럽 분들이신가요? 다들 얼굴이 그대로시다. 건강하시네. 우리 다 집안 사람. 집안 다래가 아프고 지금 많이 못 왔어. 집안 사람인데 다 있는데 엄청 많이 가지고 저소들 아직 저희 큰 엄마 저희 큰 엄마요. 저희 동네가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친인척 관계를 좀 이루고 있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큰 엄마. 야 큰 엄마가 좋아한다. 우리 도련님인데 그거 알죠? 저희 누나들도 그렇고 다 또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저희 집에서 워낙 또 늦둥이고 이 마을에 또 늦둥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친구는 또 동네에 계시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최고의 친구요. 데뷔 초부터 자신을 남해 국수집 아들이라고 강조했던 건물 씨. 요즘에도? 아빠! 우와! 엄마! 요즘에도 밀가루 깨? 어, 그래. 신기하지? 부모님은 37년째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와. 밀을 빻는 이 기계와 어린 시절을 보냈다죠. 이런 소리에서 이제 아버지와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청이 커지고 지금 보세요. 기계를 끄자마자 세상이 고요하잖아요. 와, 근데 그나저나 그대로인데? 이 밀이 우리 남의 완전 토종 키 작은 밀기라. 이게 안진뱅이 밀인 거잖아, 맞지? 그 엄마 아빠가 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옆에서 막 이렇게 주워 먹고 했어요. 이게 먹어도 되거든요. 오래 씹으면 껌이 돼, 껌. 간식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매번 엄마 아빠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오시면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워서 먹고 그랬어요. 국수 공장 이 기계를 돌리는 안에서는 정말 기계 소리가 커가지고 한 3-4m에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저한테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크게 크게 부르고 크게 크게 대답을 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집 식구들이 유독 다른 분들보다 전체적으로 목청이 커요. 그래서 어릴 때 이 기계 속에서 노래 연습을 해도 크게 크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발성이나 이런 게 좀 빨리 잡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 국수와 더불어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동근 씨가 배운 것이 있답니다.
국수 한 그릇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부지런함. 한 길을 올곧게 걸어온 정직한 삶입니다. 드디어 우리 엄마의 국수를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엄마가 해서 먹겠다. 한 젓가락에도 뭉근하게 속이 데워지고 마음에 든든한 힘이 차오르는 고향의 맛 아니겠습니까? 와, 이 맛을 좀 기억을 하고 싶어가지고 눈을 감고 좀 저장을 해요, 머릿속에. 근데 또 막상 올라가서 활동하다 보면은 금방 또 잊혀지는데 그 이 어머니 국수만의 향기는 항상 제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국수가 좀 먹고 싶을 때 좀 주변에 맛집을 검색해서 많이 가는데 또 이 맛이 안 나요. 어머니 맛이 안 나서 좀 많이 그립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한결같이 아들을 믿고 지지해준 부모님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남에서 그 동창분들 사이에서 남의 나훈아고 저희 어머님도 남의 이미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그 가요제나 노래하는 대회를 나갔을 때 항상 순위권. 옛날에는 콩콜 대라했다 이만 그죠? 노래 자랑 이런 걸 콩콜 대회. 콩콜 대라고 옛날 그때 60, 70년도 그때니까 가수 이미자 왔다고 사람 많이 모으려고 가수 이미자 왔다고 막 방송을 해요. 그럼 가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니까. 상을 하여튼 다 휩쓸어요. 그때는 상이 제일 큰 게 찜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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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당시 찜솥. 제일 대상이 그 찜솥이에요. 과거 남의 이미자로 주름 잡았다는 어머니. 덕분에 집안엔 살림살이가 두둑했다는군요. 그런 부모님의 넘치는 끼와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동근 씨. 자, 모처럼 고향 무대에 오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남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향교예서의 음악회인데요. 하동근 퀘스는 특히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 남의 행사는 긴장이 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혹여나 실수를 했을 때 피드백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만큼 긴장되는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아, 이 누구요? 서재심 씨 아닙니까? 의리를 지켰습니다. 네. 약속을 지켰어. 땀이 뻘뻘 나서 내가 뛰어오더라고. 왔어, 왔어. 무슨 약속을 했길래? 우리 여 와서 오늘 박수 쳐주기로. 네. 박수 많이 쳐주기로 약속했거든. 네. 네, 억수로 박수 제일 잘 쳐, 내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트롯 불사조 남의 아들. 하동근님을 모시겠습니다. 와이야, 와이야. 엄청 많이들 오셨네요. 응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으아. 남의 아들 덕분에 모두가 하나가 된 무대. 아이고 엄마, 뭐 누구 이 서진심 씨도 신나셨네. 늘 친아들처럼 보듬어주는 고향분들 덕분에 힘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힘을 얻고 간다고 합니다. 제가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그 내 고향 이 남해가 저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제 또래 친구들보다 고향을 생각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고향을 잊는 순간부터는 내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향을 좀 다르게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고향 사랑이 남다른 둥근 씨. 곧 있을 남해 마늘 축제부터 고향 남해를 알리는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되었다는데요. 자, 그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고향이란 향수? 향수인 것 같아요. 오동말 남해의 향기가, 해 향수 냄새가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한 번씩 이 콧내음을 스쳐가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고향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랑하는 이 남해가 항상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항상 내 옆에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빨리 좀 잘 돼가지고 내 고향 남해에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